바쁘긴 한가 쫓아다니구만. 네. 어? 네. 애살이 많아갖고. 제가요? 아니면 친구가? 본인이 네네네. 애살이 많았구만. 좀 정이 약하죠. 애살도 많고, 본인이 살라고는 애살이 많다, 이 말이야, 본인이. 네. 근데 벌어도 벌어도 뭐 돈도 없구만. 다 세죠. 옆에 재는 게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기가 좀 얇지. 네. 그렇지 않아? 네 자존심도 강하잖아. 네, 그런데다가 네가 뭘 알아야 되면 궁금한 거는 다 휘파야 되고, 그리고 성격도 예민하고, 맞지? 그리고 네 사람 볼줄 알잖아. 사람이 내 느낌대로 오는 거 아니가? 근데 그게 다100%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네 느낌으로는 다 안다고. 그리고 네 네. 아버지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나? 맞아요. 그렇지. 나는 네딱 들은 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뭐가 가슴이 답답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고. 너는 그러면서 눈물 안 흘린 것 같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네. 네. 어? 네 사람 안 믿는다 하면서 좋아하잖아. 네가 처방이 어디 있니, 여기야? 사별 안 하면 이별을 해야 돼. 너는. 안 그러면 떨어져 살아야 되고. 뭔 말인가 하나? 너가 사별했나? 이별했지? 자, 그럼 네 사별해야 돼. 같이 살며. 네 자체는 서방이라는 거는 없어. 같이 사는 서방도 없고. 그냥 애인처럼 만나는 것밖에 없어. 같이 살면, 남자들이, 네가 뭐냐면, 이거를 네가 얼마나 믿고 가나, 얼마나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네 판단력으로 가는 거지. 네가 나 말도 안 들어. 내가 이게 옳다 싶으면 이 길로 가는 거야. 고집 있다니까. 맞지? 그리고 네 고집도 세. 아재비도 시고. 그리고 네 자존심이 굉장히 안 강하다 하지만, 남한테는 다 잘하지만, 내 아내만큼 자존심만큼 절대 버리지 않아. 맞잖아. 그리고 네가 네 서름에 네가 먼저 잘 울어. 그리고 성질이 나면서도 잘 참으면서 한번 성질 나면 이 손발이 떨리면서 화불이 나. 그거는 화불이 많이 난다 이 말이야. 왜 화가 나면 이 부채를 못 하며. 그런 성품이 네가 하나씩 있다고. 네는 어느 정도 없다 해도.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게 늘 부담스러운 거야. 못 받아요, 저는. 어, 한개 받으면 두개 줘야 그렇지. 되니까. 그런 게 네가 돈이 없어. 그리고 너는 조상의 공덕으로 가야 돼. 네가 이런 줄이 아니라도 네가 조상이 저 돕지 않으면 너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야. 그리고 머리가 한 번씩 아프다는 걸 알아. 뒷골도 한 번씩 당기고. 피로가 많이 오면 너는 양어깨로 와. 그 다리 한 번씩 힘도 없이 낀대. 그런 건 아니가. 내가 아까 받을 때는 다리가 이제 한 번씩 가다 아린다. 아, 그래요? 들어오는데 소화도 잘안 됐기고. 그럼 맞아요. 근데 네가 직장 생활을 가도 꾸준하게 하고는 싶어도 주위가 이렇게 가만두진 맞아요. 않을까? 쉬기 싫다고 그렇지. 네가 구설이 좀 있다고. 왜 그러시죠. 있냐면 네가 남한테 일을 하면은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애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어디든 네가 직장을 뭘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근데 너 옆에서 사람들이 가만 놔두진 않아. 좀 시기가 시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운때가 그래. 운때가 그러고 지금 너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한 거 아니야. 약해. 그리고 어디 이때까지 네가 오면서 큰 운세도 별로 없었고 지금부터 운세가 살살 들어오는 거야. 인자부터 동지가 지나고 내년 운세를 보면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 좋은 운세도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라. 사람 덕도 없으면 좀 말로 그런 많이 믿노.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돈은 너무 돈이야. 그러니까 제 신랑도 제가 20대에 결혼했는데 제 돈으로 이제 제 신랑 그렇지. 산 거예요. 그런 게 네가 사는 데가 없다는 거야. 네가 남자가 있으면 돈하고 바꿔야 되는데 운명이야. 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0월 18일 생이면 조상이 덕으로 서로가 인연처럼 가지만 얘도 인통살이 있고 조상 공덕이 별로 없어. 니하고 만나는 남자들은 조상 공덕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다 읽어주면 앞에 신랑도 제가 갚인다. 다 읽어놔. 어. 읽어놔면 그냥 그지 제가 엉덩이도 하고. 네네. 그래.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어느 남자든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남자의 공덕이 별로 없다. 네가 남자고 네가 여자야. 너는 머리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잘 싸. 그러니까 신랑이나 친구나 보면 그진 자리를 높게 만들어놔요. 그렇지. 근데 다 보면 뒤돌아서면 가져갈 때는 이제 저만 바라보다가 싹 간다 이거. 네. 그래. 그게 인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것만 바라보고 살아. 절대 너는 옆에 누가 끼든 간에 네 거는 다 가지고 가게 돼가 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 거를 갖고 왔잖아.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렇지. 네 거를 가져왔는데 이 자식도 마찬가지야. 야, 옥션 많이 빌어야 된대. 그나. 네. 야도 많이 빌어야 되고 야도 지금 올해 삼재고 야하고 엄마하고는 뭔지 알아? 살이야? 악살이야? 그럼 제일 맞는데요. 어? 제일 잘 맞는데. 잘 맞지. 잘 맞는데도 악살이야. 살이 끼기 때문에 애가 야 오른쪽으로구마. 네네. 오른쪽 엄마 대화도 잘 되구마. 야하고 대 야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야하고 대화하는 게 더 낫구마. 야는 뭐 생긴 거는 연방 조갑제 닮았어도 아 하는 거는 엄마하고 좀 나이 닮았네. 네. 하는 행동이 틀리다. 네, 그리고 애들이 애들 때문에 속상한 건 한 번씩 있었어도 그렇게 잘 넘어갔다 이란다. 맞아. 눈물로서이. 근데 얘가 지금 말을 많이 위로를 해준다. 아들이. 어. 위로를 해주고 지가 나중에 돈 벌어가 해준다며. 네. 잘 살게 해준다네. 아이가. 내가 그걸 아는 이하가. 근데 아는 잘생겼다. 네. 어, 인물값 하겠네. 네. 그리고 꼼꼼하고 엄마 면치로 허트름이 별로 없다. 네. 야, 좀 전 군대 가겠네. 네. 올해 대학 시험 친나? 지금 대학 들어갔고. 1월 8일 군대 가려고. 군대 가자. 그 네. 야는 가야 된다. 네네. 갔다 오고 나면 근데 한 번씩 가도 내 조금 겁이 많다. 네 맞아요. 내성적이고. 네네. 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조상을 많이 빌고 가야 된다. 네. 많이 빌어야만 이 아들이 출세가 네 엄마 운세가 있어서 애들 출세가 빠르다. 네, 절에도 자주 가요. 그렇지. 제가. 야는 많이 빌고 가래. 네. 그리고 야는 조상이 덕이다. 네네. 네가 이 자식을 안 낳았으면은 이 자식을 놓고 나서부터는 아버지하고 인연도 별로 없다. 맞아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얘는 아버지가 없거든. 인연줄에서 아. 태어난 것뿐이지 조상이서 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비는 정성으로 가야 돼. 엄마가 부처가 돼야 되고 엄마가 관시한보살이 돼야 돼. 그리고 엄마 네 꿈 잘 꾸잖아. 손목 한 번씩 꾸면 잘 안 맞나? 맞아요. 그래 정확하잖아. 엄마 누구 집에도 어때 이렇게 누가 공 들인 사람 있잖아. 정성 들인 사람. 부처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정성 들인 사람이 네네네네네.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 네가 어느 무당집에 가도 지 마음에 들어야 이게 쑥 들어가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엄마 너는 또 씨부리네 이란다. 알겠나? 아. 그게 뭐냐면 안 듣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근데 네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걸 어쨌든 간에 귀에 한 자도 안 빠먹고 네, 맞아. 다 듣고는 머리는 영리하거든. 네가 머리에 담는 거는 참 잘 담아. 그러면서 인간 복이라고는 개뿔도 없다. 알았나? 네. 그리고 아침부터 아침 제가 부지런하면 뭐 살복이 난다든 아침잠이 없는 것 같아도 부지런하네. 네. 근데 피로가 많이 올기다. 누우면 덩어리가 내려앉고 아프고. 네. 그리고 여기도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네. 돈이 너무 많이 없게 해서가지고. 이거 봐봐 아이가. 소방한테 그랬으면 안 줘야지. 야, 돈 안 준다. 야, 뭐가 돈 주는데 푸른 게 없는데. 야는 조상 푸른 게 없잖아. 그리고 집단은 뭐 할래 해도 뭐가 잘 안 될걸? 맞아요. 막 힘들 거 가다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탁 먹힐 건데. 야는 조상 공덕이 별로 없어. 그리고 성질이 한 번씩 가다 불 같네. 아는 참찬해도. 응? 어? 그거 못 받아요. 못 받지. 네 돈은 가져가면 너무 더인데. 더 이상한 데 꼬라받지 마라. 네. 어?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같이 일하도 네 돈은 주지 마라고. 지금 이 사람이 네 때문에 살잖아. 맞아요. 네가 이 사람이 뭐 조금만 이 사람 솔직히 말해서 풀린 게 별로 없다. 앞으로도 계속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사람 자체가 안 풀어지는 사주인데 얘는 조상공덕이 묶여가 있는 사람이다.
알겠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머리 깎고 앉아있으면 중대가리야. 맞아요. 선입팔자로. 그리고 대가리가 길면 법사 사주팔자인데 아는 거는 많아. 네. 머리 든 것도 많고. 네. 근데도 안 풀린다. 얘는 20대, 30대 넘어가기 전에는 조금 살았어. 네. 그 30대 넘어가고 35, 6, 7부터는 네. 내리막이단 말이야. 뭘 해도 잘 안 돼. 여자도 사주팔자 많이 없고. 이따 해도 힘들 거야. 근데 계속 이제 속상이 자기 정리하고 오겠다. 이제 안 하지. 뭘 하지? 이 말 다 믿나? 지금 돈이 너무 얽히다 보니까 그냥 끊지는 못하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끊지는 못하잖아. 어차피 끌고는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도 넣지 마라 말이야. 근데 그 돈이 너무 큰데요.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못 받는다. 네가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뭘 대야 주제. 뭐 해갖고 죽긴데. 내가 볼 때는 집단 하나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돌지를 않는다. 그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야. 그렇지. 네가 냉정하게. 그래 해도 받을까 말까요. 그래 해도 힘들 거야. 그건 괜히 네가 법적으로 조치하면 어차피 네가 이거하고 아예 이제 완전 이제 네가 내 가는 차단시킨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 인간적으로는 좋을란 건 몰라도 내가 볼 때 돈 관계에서는 나쁜 놈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나? 네. 주면 안 되지. 네 돈은 나가면 너무 돈. 내 돈이 안 된다는 거야. 나가면 내 돈. 나는 너무 또 빌리면 쇠가 빠져 갚으려고 쇠가 빠지고 있어. 어? 네. 앞으로 다른 남자만 또 그래라. 그러니까 너무 치이다 보니까. 현재는 하면 안 돼. 네 이 남자 말고 만약 이 남자 쩔어지제 또 네. 붙는다. 또 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도 유지하게 그냥 옆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맞다 안 하는데 뭘. 그런데 네. 그냥 네. 받기 위해서 네. 네. 살살 구실러서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주지는 않았겠다. 받으려고 생각했지. 그게 준다 하더나. 말은 준다. 말로 줄라 말은, 하지. 말은 준다. 말은 준다 하지. 네가 받을 능력이 없는데. 여기 돈 딱 벌어놓고 나면 네 재수 별로 없을 텐데. 돈이 안 벌리지 싶 텐데.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누구 조상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고 천불이 나지. 너는 이거 넌가 나도 돈은 있어. 네, 왜? 너는 돈은 있어. 사주팔자에. 재물이 있다. 근데 돈은 있는데 내 말은 재복은 있는데 네. 니한테는 똑 없는 것들이 붙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안 줘야지. 근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네 마음부터 마음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는 차라리 밥을 한 끼 사주고 말해야 돼. 이 새끼들 생각해갖고 주면 안 된다. 알았나? 그리고 이 딸도 2월 18일에 얘는 딱 이 집에 조상이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네. 딸한테. 친정. 어. 네. 시댁에 허시 집아. 야. 친정 줄이라던데. 단대에서. 누가 그래? 허시 집안에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한 번씩 가다 몸이 야가 감기 몸살이 한 번씩 잠 들어올 거야. 네. 그리고 추위가 좀 타고. 네. 아이고, 예민하다. 짜증을 잘 내긴데. 제가 감당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집이 아니야. 이 집이 허시 집안이야. 시댁 조상에서 자꾸 야를 건드리잖아. 얘보다는 얘를 많이 건드릴걸. 그래서 얘가 18살부터 좀 조금 엄마가 힘들었을 건데. 제가 못 이겨요. 그렇지. 고집도 시고. 네. 어찌 보면 엄마하고는 이게 합의가 맞는데 해도 얘는 생각이 엄마하고 생각이 틀려. 저보다 사주가 높아서 그런 건지. 제가 안 될걸. 네. 그러고요. 작은 아는 그나마 합의가 맞는데 네. 얘는 생각보다 진정이 쉽고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는 애고 얘는 시댁이다. 그리고 얘는
허튼데 돈을 많이 쓰고 싶어 내고. 야, 돈을 너무 써. 야는 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안 돼. 진짜 많이 써. 야는 돈을 많이 쓰고 싶고 엄마가 돈이 죽든 말든 지는 상관없어. 네네네. 나만 쓰면 돼. 주면 없어요. 물거품 돼버려요. 그리고 옷도 늘 실증도 잘 내고. 야는 솔직한 이야기로 야는 엄마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없다해도 내한테 없다 소리 하지 말한다. 지 필요한 건 달라한다. 네. 그리고 2월 18일생이니까 야 고집 억수로 쉬고. 야는 한번 지가 아이다 싶으면 안 하는 안 되는 아다. 고집이 엄청나다. 이 허씨가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얘를 엄마 저래가 빈다면서 네. 애들을 많이 빌어라. 얘는 엄마가 말해도 억박자로 갈 거야. 따로 살까요? 따로 살아도 야 무심한 먼저 올 낀데. 야는 시집 일찍 보내면 안 된다. 맞아요. 저처럼 다시 온다. 야는 무심하가 다시 무심하가 붙었긴데. 그리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연애로 눈이 지금 떠가 있거든. 맞아요. 연애로 눈이 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찾기가 힘들어. 엄마가 뭐 어디를 저리를 다니든 뭘로 하든가는 몰라도 엄마 니는 제복이 타가 났지만 이 집의 조상에서 많이 건드린다. 그래서 얘가 갈팡을 지팡을 한 번씩 가다 못 잡는 애고 엄마하고 어쨌든 간에 말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 네, 맞아요. 그 소리가 커져. 네.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고 네. 지 성질대로 못 하면 울어. 얘는 모든 거를 저거 집 가정하고 똑같아. 뗐으면 다 들어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엄마가 어느 정도로 가면 얘가 아마 한 23살까지는 아마 이래 갈 기다. 그럼 23살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지. 내 보내도 얘는 남자가 먼저 들어오면 아가 먼저 온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래? 어머니 그런 게 싫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처럼 사는 것도 싫잖아. 맞아요. 얘는 조금 내성적이라도 지 할 거는 해.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꼼상이야. 맞아요. 돈 들어가면 돈 안 나온다. 네. 안 나오고 얼마나 알뜰한지 모른다. 맞아요. 저축을 해. 지 쓸 거는 놔놓는데 얘가 한 번씩 가다 몸살이 한 번씩 잘 올 거야. 감기 몸살. 좀 약하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네, 몸이 약해. 약하다. 그러고 예민하다. 네. 그러면서 엄마를 많이 받들어주고 가는 애고 엄마하고 안 맞더라 해도 어차피 안 맞는 애들은 보통 보면 애들이 잘해. 근데 얘는 엄마를 잡아 몰라한다. 네. 왜냐면 아빠가 그 못했던 자리를 제가 만만하니까 제한테 하풀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근데 그걸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없지. 이거는 귀신에서 들은 거 제가 조상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진짜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엄마가 뭐 엄마가 이런 거를 뭐 구슬 했냐 안 했냐 소리 하지 말고 이 집에 허씨 집안에 조상은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야가 이렇게 가지는 안 해. 야한테 바람이 억수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 조상의 바람이.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 자식을 돌이켜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제한테 오는 거 다 지금 다 자식처럼 올까요? 제가 다 거사를 해야. 그건 내가 복이잖아. 내가 그러잖아. 간시한 보살이 돼야 되고 네. 내가 스님이 법사 저 먹고 부처님이 돼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만중생을 거느리는 것보다 네. 내가 그만큼 짐이 많다는 거야. 내가 살아간 업보야. 제복은 타고났지만 제복을 주는 벌도 있어 본인한테. 절대 너한테는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빌려줘서도 안 돼. 벌이야. 이 사람 돈 받기 힘들다는 거 알아. 네. 서로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노는 거는 괜찮는데 네. 더 이상 인자보다 투자하지 마라. 알았지? 네. 돈 들어갈 일 또 있을 텐데. 아이가? 많아요. 돈이 진짜 너무 많아요. 하지 마라이. 네. 네 돈이 나가면 너무 돈이야. 니는 그러고 니 몸도 좀 생각 좀 하고 건강은 항상 오는 거 아니야? 네. 어? 니는 제복은 타고난 거는 맞아. 네. 왜? 조상에서 너희 집에 조상에서 니는 돈을 줘. 네. 그리고 니가 한 번씩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네. 어찌어찌 돈도 들어와. 네. 돈이
말할지. 그렇지. 그게 왠지 알아? 누구 집 옷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니까. 그렇지만 인간한테 주는 거는 벌이야. 그에 대한 대가가. 그렇지. 네가 그 돈을 빌려주고부터 별로 이 돈 빌려주고 나서 네가 쫓게 돈이 그래 안 돌걸. 그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야는 정리 안 한다. 저 안 나와요. 어. 돈이 넣으니까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 잘해라고. 네. 내가 놀아 소리는 안 한다. 놈의 돈을 못 받으니까. 네. 무슨 말인가 알겠나? 네. 그러고 야 운대가 별로 없다. 큰 운대가 있는 것도 없고 지 머리로 하루에 빌딩을 열대서 치면 많어. 안 되는 걸. 아이가? 맞아. 그러니까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네. 내가 여기 주면은 이거 미쳤다 칸데 니 보고 돈 빌려주소. 아니 제가 이 말하기 좀 그런. 그 집까지 생활비까지 제가 대고 그렇게 미쳤다 아이가. 니 보고 미쳤다 하잖아 지금. 할매가 니 보고 미쳤다 하잖아. 미친년아 이란다 아이가. 왜 빌려주노 왜. 그 집에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니까. 할매 그런 게 하나인데 죽겠다 안 하나. 얘 미친년아 한다 아이가.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그러니까 제가 많이 조금 그런 부분 조금 열어요. 네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아, 할매가 돈 주러 확 막 갚을라마. 아, 알겠습니다. 내년 혼년이 되면 네가 아홉이 되면 더 힘들어. 야 때문에도 군대 보내놓고도 마음 졸이갖고 못 인선해야. 야가 활발한 것 같아도 내성적이고 아가 솔직한 말해서 사람 낯도 많이 가려. 아이가? 맞아요. 야, 솔직히 학교 보내놓고도 안 불안하나? 근데 군대 가면 얘가 불안하다고. 요새 군대 가도 애들이 숙성이 없는 애들은 네. 적응하기가 힘들어. 야는 그나마 지금은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야. 돈 빌려주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돈은 너무 돈이야. 네. 그런 게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 당연히 주니까. 딸들이 이래가 주는데 무엇이 주는, 무엇이 손 필요하노? 그 돈 갖고 조상이나 닦아주라. 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야들은 머리는 이 것만, 야는 머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멋으로 갚이셔. 야, 멋이 뭔 줄 알지? 네. 이성. 네. 이성도 빨리 왔네. 그러니까 집에 정을 못 붙이니까. 그러니까 정을 붙이는 거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가 욕심이 많아. 가욕해. 네. 예, 부모가 나를 챙겨주기를 가욕하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다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뭐 하면 엄마가 착착착착 해줘야 된다는. 맞아요. 그걸 엄마 네 잘못이잖아. 근데 얘는 안 그래. 치였죠. 어? 누나한테 치였죠. 얘는 옷도 잘 입고 지 혼자서 잘해. 배고프면 뭐 챙겨 먹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몸이 좀 약하니까. 근데 얘는 완전 대빵인데. 우리 집에서. 어. 대빵이다. 머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엄마 무조건 해줘? 해야 돼? 예, 방귀 깨 타고 제가 그대로 다 이렇게 해야 돼. 어, 무슨 명령적이다. 네, 맞아요. 아이고. 내 새끼 나 챙기라. 네. 내 새끼 일어나놓고 니 살고 싶나?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커서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자립은 야, 23살 넘어가야 돼. 만약에 지금 내보내면, 네. 야, 무심만 문제 한다. 야, 22살 되면 만약에 내보내면, 네. 야가 들어온다. 이거 어때 감당할래? 안 되겠지? 그리고 2월 18일생은 이 집이 같은 경우에는 조상 공덕이 딱 끊겼고 이 집에는 맞아요. 뭐 못하면 전부 승질로 그래 내노. 이 집에. 모르나? 모르나? 제가
신랑을 돈 주고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는 이때까지 화살 받은 건 없어요. 시어머니도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신랑을 빚도 다 갚아줬고, 다른 집은 빚몸으로 왔다 하지만 빚덩이로 왔거든요. 그렇지. 그 도나이가 본인이 도나이가. 네, 대학까지 보내주고, 이제 자리, 직장까지, 자리까지 만족시켜주나니까 시댁 식구에서는 저한테는 뭐라 말을 못해요. 못하지. 못하는 대신에. 근데 성질이 똑같아. 아, 그래요? 그래. 시어머니 제 눈치를 많이 봤죠.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돈은 돈을 벌고 와도 네가 가서 살리면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아들 위주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 허씨 집에는 딸이 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을 낳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 낳으니까 꿈에서 증조 할머니인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집에 이렇게 해줬다고. 원래 그런 꿈을 꾸지도 안 하는데, 그런 꿈에 나타나서 이제 시어머니 얘기하니까 중정함을 맞다면서. 그럼 그 제가 시댁 앞에 땅을 한 개 사는 게 있어요. 집터. 거기서 다른 데서 보니 거기서 나한테 많이 빌어준대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서, 제가 예뻐서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빌어주신대요. 그 줄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님이는 제가 지금 바람이 좀 많이 타긴 하는데 21살까지만 제가 가서 데리고 있으면 탈이 없을 거다. 애가 지금 선생님 길을 이제 사범대 다녀요. 머리도 좋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학원 안 보내도 애가 스스로 우승생이었어요. 잘하지.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 이제 신랑이 못 해준 자리를 딸이 다 그 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머리가 좋긴 하지만 누나만큼은 그만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딸이 이때까지 신랑 자리를 이제 메꿔주고 그걸 덕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근데 신랑을 이렇게 일궈놨는데 고마운 거는 둘째치고 다른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래 사고도 계속 치다 보니까 애들한테 아빠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아,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신랑이 정리하기 전에 백혈병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보험을 이제 가족 명의로 이렇게 조금 알뜰하게 채워줬는데 그 돈이 조금 많아요. 근데 신랑이 저한테 주기 싫었나 봐요. 근데 받을 생각도 돈에 대해서 저는 전혀 연연하지 않는데 신랑이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 사람은 내가 그 이때까지 뒷바라해준 걸 이렇게 공덕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뒷전이고 돈만 먼저 원하고 그 위치까지 자기가 어떻게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자식도 뒷전이고 아, 그냥 이러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겠구나. 애도 어느 정도 컸고 그래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는 잘했다. 진짜요? 평생샷 평생 애물단지다. 아, 그래요? 아무리 돈을 주고 내가 데리고 와도 본인은 돈 나오는 기계. 네, 그런 것 같아요. 돈 나오는 기계고 사랑도 못 받아보고 본인은. 고생만 한 거 같아요. 그렇지. 맨날 뒷바라지만 해주고. 네네.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시댁에서도 제가 애를 가졌다 해도 반기는 거 없지. 반기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더 벌지. 그렇지. 왜 애기를 갔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본인은 돈 덩어리.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그러잖아. 남자를 만나면 절대로 해주지 마라 앞으로. 네. 본인 돈은 너무 돈이야. 너무 서글프네요. 그래. 그리고 본인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돈으로 사랑을 받아. 앞으로는 내가 돈의 힘이야. 본인은 다른 거 인간의 사랑받으려 하지 마. 인간의 사랑받지도 못해. 앞으로도 영영 없어요. 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애들이 클 때까지만 네. 돈이라고 받아. 네. 내가 돈이 사랑이다. 네. 저도 알았죠? 돈이 있어야 제가 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본인은 돈은 안 떨어져. 조상에서 준다. 본인은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거든. 네. 왜? 불상 탔고. 네. 주는데 애처럼 주는 이 돈이 들어오면 놈들 주니까.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상이 보다 안 다니고 부해가 나고 한불이 난다. 네. 그러면 이 가슴에 한 번씩 다 갑에 들어와. 네, 맞아요. 왜? 내 새끼가 불쌍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눈물이 한 번씩 나. 알았나? 이런 눈물이 난다. 남이 이제 내복 빨리 선생님 똑 가슴에다 뽁 찔러주란다. 때가 되고 되면
남해가 네. 네. 어느 정도 네 돈 안 빼먹는 남자가 와.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게 50 넘어가면 있어. 네. 지금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조금 물고 가고 네. 여기에 돈 대줄 필요 없다. 네. 야는 책임감도 없고 네. 어 솔직한 말로 네. 책임감 없다. 알았나? 네. 그냥 내가 가는 거야 친구처럼. 네. 그 대신에 앞으로 돈 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할매 돈 안 벌어준대. 네 알겠습니다. 네 할매 돈 안 벌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조상이.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 대신에 건강 챙기고. 네. 네가 왜냐면 여기 가슴에 맺힌 서름이 너무 많아. 네, 네,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나는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서름에 눈물이 자꾸 나. 내 팔자가 왜 이렇고, 내 살아가는 게 왜 이렇고. 자식 같아도 기대는 많이 하지 마. 얘는 지금은 어쨌든 간 엄마가 밀어놔봐. 네. 23살까지는 가야 될 거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다고 그냥 놔놓고 아. 나중에 엄마가 그 돈 있거들라 네. 다른 조장 할 필요 없어 여기 조장 매봐봐 아. 그러면 야 많이 나그러진다 그리고 가는 길이 조금 높아지고 네. 야는 꿈은 크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면 얘는 엄마는 야 밥이야 맞아요 제가 다 들어주니까